분위기가 좀 뜨겁네요. 옆에 아주 강력한 스트롱맨이 오셔서 남자에게 가장 많은 성기능 장애가 조르죠. 예. 네. 너무 빨리 끝난다는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해요. 아파요. 제가 잘 안 풀고 싶어하는 거예요. 선물로 가져왔는데 자칭 전문가라는 분들이 전혀 근거 없는 소리를 해서 오픈하고자 했어요. 네. 조르 환자분도 있지만 또 아닌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양쪽 모두에게 도움되는 자 체위를 바꿀 때 삽입을 유지한 쪽이 훨씬 만족도가 좋아요. 야. 보통은 체위를 바꾸면서 시간을 때우는데 문제가 삽입을 빼버려요. 도망치죠. 삽입 유지는요. 어떤 분들은 아우 그 불편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성기가 커야 된다. 시간만 오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족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인은 하나 됨이란 말이에요. 아, 하나 됨이라. 하나 둘이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위를 바꿀 때 빼지 말고 계속 삽입 상태를 유지해라. 네. 만족도 네, 훨씬 그것이 높을 만족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럼요. 길게 올 땐 조루를 이기는 방법이다. 딱 열 번만 그렇게 해보세요. 불편하더라도 사입을 계속 유지한 채로 성행을 해보세요. 야. 해보면 두 사람 사이가 많이 가까워진다는 감정적인 느낌도 드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남자들이 힘을 주면 안 된다. 사정 직전에 힘으로 참고 버티는 훈련을 하라고 그래요. 예, 이게 그렇군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힘을 주면 순간은 혈류량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직후에 빠져버려요. 더, 그러니까 더 유지가 예, 더, 안 돼요. 그렇죠. 잘못된 습관이고 네. 저는 그거를 발기반응에 개헴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개헴. 예, 순간적으로 물에는 떠요. 순간적으로 물이 뜨는데 개헴으로 오래 못 가잖아요. 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성기를 의식하고 자꾸 여기서 막 힘줘 이런 걸 절대로 하지 말라. 예.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둬라. 사정 직전에는 근육이안과 호흡 조절하셔. 오르가즘으로 가기 직전에는 전신 근육은 긴장됩니다. 느끼고 나면 어떻게 되죠? 늘어지죠. 이거 아니에요. 힘을 주면 오히려 더 사정이 빨리 오고 불리해져요. 부분적으로 힘으로서 어떻게 막아보려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일 뿐이지. 자, 이완하세요. 청춘 영화 보면 여자가 샤워하고 있는데 남자가 막 팔굽혀펴기예요. 근데 뭔지 그렇게 하면은 좀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예. 체력을 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긴장하면 어깨 오므러들죠. 어깨 근육을 반대로 운동을 해서 과긴장을 의도적으로 시켜서 풀어주는 거죠. 떨리는 그 관계 전에 남자가 이거 하는 건 좀 일부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죠. 과긴장을 시켜서 오히려 일부러. 이완을 그게 왜냐하면 이완을 하십시오 해도 이완을 안 하더라니까요. 환자분들이 예, 거꾸로 막 자꾸 힘주려고 애를 쓰지.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30회예요. 왜요? 예, 10회 정도는 이완이 안 만들어지고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하실 때 그렇게 해보신 다음에 10번이나 푸시업을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차이가 안 난다 싶으면 저희 병원에 전화를 주셔서 항의를 하세요. 네. 제가 저희 병원 환자들한테 항의 받은 적이 없어요. 가능하면 체위를 바꿀 때도 성기는 빼지 말라. 삽입 유지하라. 삽입을 유지하라. 만족도에 훨씬 네. 차이가 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절대로 성기에 의식적으로 힘을 주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둬라. 예. 저는 힘 안 씁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자의 경우는 직전에 이렇게 그 과긴장을 유도하는 근육 운동을 해서 푸시업 그쵸. 같은 거. 근데 과긴장을 하는 건데 과긴장의 목적은 과긴장이 아니라 과이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오늘 아무튼 저도 의학 기자 뭐 27년째 하고 있는데 네. 처음 들은 얘기고 빼지 말고 힘주지 말고 직전에 푸시업을 한 30회 이상 해라. 아, 그 주옥 같은 얘기였구나.